새로운 역사와 함께할 SK텔레콤 스타크래프트 2 프로리그 2015의 중계진을 소개합니다. 최민준, 유태현, 그리고 고인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SK텔레콤 스타크래프트 2 2015 프로리그 진행의 캐스터 최민준, 오늘 도움 말씀의 고인규, 유대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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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아, 얼굴 다 튀네요. 아, 미스트를 시원합니다. 미스트를 뿌린 듯한 느낌이에요. 네, 이런 촉촉한 느낌으로 오늘 한 해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아, 개막전인데 보통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왔겠지만 고인규 해설위원은 다른 걸 기다려왔죠. 전 프로리그 개막을 위해서 이번 12월을 보내고 있었고요. 때마침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스타크래프트2 데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솔로분들께서 이곳 넥슨 아레나를 찾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네요. 저는. 커플로 오면 안 되나요? 커플도 좋죠. 네. 데이트 어떤 장소로서 최적의 어떤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좋아요. 이제는 그 스위스로 콘서트 이러는데 그만 가세요. 여기 오셔야 됩니다. 네. 오시면 고인규 해설위원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신데 한 7년차 가수 되시잖아요.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꼭 오신다면 또 스타리그에서 고인규 해설위원의 멋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막전입니다. CJ투스 삼성갤럭시 칸. 아, 양팀 모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있는 양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J투스입니다. 아, 올 시즌 개막전 첫 번째 소개가 되고 있는 CJ투스. 네, 자, 양팀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김준호 선수를 필두로 해서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선수층이 바뀌면서 한지원 선수가 또 영입이 되고 뭐 기타 정우영과 김준호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거 전통의 명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시즌에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시즌 박용훈 감독의 목표는 바로 최종 우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CJ투스를 상대하는 삼성 갤럭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진 좋아요. 네, 아, 가운데 그 센터 노준규 선수의 그 표정 자체가 이번 그 삼성 갤럭시 어떤 그 선전포고, 삼성 갤럭시 어떤 그 의지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삼성 갤럭시 송병구 플레잉 코치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또 맨 우측에 있네요. 네, 또 김동건 코치가 다시 한 번 더 e스포츠로계로 돌아오면서 뭔가 삼성 갤럭시의 새로운 활력소로서 뭔가 정말 좋은 분위기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개막전의 첫 경기를 펼치는 이 양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면 두 선수만 나오죠. 아, 보통 제가 부르면 나와야 되는데 양 선수들 너무 빨리 경기를 네.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 파이팅 넘치는 그런 그 의지 자체가 상당히 좀 볼만하고요. 그리고 강민 선수가 살짝 시크하게 악수만 확 하고 확 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빨리 들어가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지원 선수 팀을 옮겼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불타는 의지가 있을 거고 그렇죠. 무엇보다 예전에 삼성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친정팀을 상대로 얼마나 더 멋진 경기를 보여주게 될지 한지원 선수 기대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4번의 맞대결이 있었지만 삼성 갤럭시가 훨씬 더 많이 이겼어요. 네, 3대1로 4번의 맞대결에서 삼성 갤럭시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CJN2스의 감독 박용훈 감독은 이런 스코어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그런 감독이란 말이에요. 아, 네. 그 정도로 치밀하고 승부욕이 앞서고 있는 그런 CJN2스이기 때문에 이번 2015 시즌에서만큼은 충분히 삼성 갤럭시를 이길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영환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3대1로 앞서고 있는 삼성 갤럭시이긴 하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누가 이겼었나요? CJ인가요? 그렇죠. CJ 맞죠. 네. 예, CJ가 이겼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뭐 CJ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팀 색깔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잘했던 그 선수들과 또 새로 합류된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얼마나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오늘 3세트에 출전하는 그 백동준 선수. 아, 기대됩니다. 네, 최근에 정말 잘한다고 얘기가 좀 많이 있긴 한데 얼마나 그 잘하는 그런 기량들을 이 무대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될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백동준 선수 이야기하니까 김준호 선수에 약간 비웃었어요. 김준호랑 만나거든요. 오늘 백동준 대 김준호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경기 바로 강민수 대 한지원. 이 양 선수는 또 친분이 또 있죠. 네, 과거에 좀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스타투만 위주로 챙겨보신 분들은 한지원 선수가 원래 아이의 마니아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스타원 때 삼성전자칸 그 당시에 그렇죠. 연습생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프로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그때부터 스타트로 돌연 전향을 하면서 그렇죠. 네. 예, 삼성팀과는 좀 인연이 있죠. 2012년 3월까지만 삼성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스타트를 제일 먼저 연습했던 그런 그 프로게이머가 이제 한지원 선수인데 삼성 내에서 근데 아쉽게도 이제 다른 팀을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길을 좀 개척을 한 이후에 삼성을 들어간 게 아니라 다시 CJ로 좀 왔기 때문에 삼성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한지원 선수에게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이 많은 두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자, 먼저 스포티비 게임즈를 통해서 어떻게 프로리그를 시청하실 수 있을지 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BTV, U+TV, 올레TV 각각 262번, 109번, 283번에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IPTV 봐야죠. 저희 집은 네, 맨 앞에 있네요. 아, 그렇군요. 아, 굉장히 또 똑똑합니다. 역시나, 간접 광고할 수 있습니다. 뼛속까지 SK. 아, 이영호 선수는 BT 보나요? 아, 이영호 선수는 올레TV 보겠네요. 아, 당연하겠죠. 아,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렇군요. 네. 자, 이어서 뭐 네이버, 유튜브, 아프리카 TV, 아주부를 통해서도 국내 중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국내 중계 외에도 해외 중계진 트위치 TV, 아주부 역시 MARS TV에서 또 계속해서 마스 TV. 뭐 어차피 발음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마르스나 마스나. 영어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마스 TV. 영어가 마음속에 마스 있네요. 마스TV나 마르스TV.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아, 크리스마스. 괜찮나요? 크리스마스 TV.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정말 괜찮아요. 다양한 네. 플랫폼을 통해서 스포티비 게임즈 그리고 프로리그 2015를 함께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달라졌는데 저희 지금 약간 네. 쇼 음악 중심의 테티서가 된 느낌이에요. 이거 지금 피가 아주 크게 붙어 있습니다. 제 이거 얼굴만 한 게 붙어 있는데 상당히 마이크가 무겁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어떤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리그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기 오신 분들 너무나 호응이 좋고요. 또 2층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아, 오늘 관중들이 가득 찼습니다. 네. 네. 역시 프로리그 개막전은 이래야 맛이죠. 그렇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은 다 미녀세요, 미녀. 그러네요. 왜 조용해지셨죠? 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만큼이나 긴장을 하고 있을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양팀 감독들인데요.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CJN 투스 그리고 삼성 갤럭시 감독 코치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리그의 귀엽고 깜찍한 마스코트 아이입니다. 4개월 만에 돌아온 프로리그 그 개막을 치를 CJ와 삼성 그 팀의 감독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박용훈 감독님, 지난 시즌 아쉽게 결승전에 가지 못했는데 이번 시즌 전력 보강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CJN 투스 박용훈 감독입니다. 네. 뭐 4개월 만에 B시즌을 딛고 오랜만에 다시 프로리그를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번 시즌에 제가 미디어데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팀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살은 빠졌지만 저희가 근육은 많이 늘어서 힘이 세진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즌을 지나치면서 전력 보강도 시즌 중간중간에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팬들이 무엇보다 팬분들께서 그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보답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에 맞서는 송병구 선수. 송병구 선수는 이번에 플레인 코치 역할을 같이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팀의 수장으로서 이끄는 첫 해인데 상대인 CJ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강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전 시즌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상대보다는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전 시즌 11승을 했는데 그중에서 거의 에이스 선수들을 만나서 많이 이겼고 그래서 강팀이지만 저희 팀이 굳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딱히 안 하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도 참 스스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박용훈 감독님께서 감독으로는 한참 선배시잖아요. 이번이 10주년 되시잖아요. 그러면 송병구 플레잉 코치께 뭐 조언이나 이런 거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언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송병구 선수도 굉장히 오랫동안 e스포츠에서 선수로 활동하면서 코칭 스태프가 하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조언을 해줄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하면서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은 도움이 돼서 안 돼요. 네. 네, 도움이 돼서 일단 비밀로 하시겠다고 하고요. 그러면 지난 시즌 삼성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상대가 바로 CJ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개막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전 시즌 마지막에 저희가 좀 못해서 떨어진 감이 있잖아 있는데 이번 시즌은 전 시즌에 비해서 분위기도 좋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김동훈 코치가 코칭 스태프로서의 첫 경기예요. 그래서 너무 떨리는데 선수들이 잘해줘서 꼭 이겨줘서 제 첫 승을 선물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팀의 감독님들을 만나보았고요. 개막전에 임하는 두 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주시고 지금까지 귀엽고 깜찍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중계진 나와주세요. 아, 굉장히 깜찍하고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마음이 녹네요. 아, 이래. 아, 사실 많은 e스포츠 네. 팬 여러분께서 그리고 프로리그를 사랑해주는 팬 여러분께서 왜 프로리그에는 또 여자 리포터라든지 마스코트 네. 마스코트가 없느냐? 없었나요 그동안? 있었죠. 네. 저였죠. 네. 그렇죠. 저였습니다. 물론 네. 여성미가 물씬 풍기는 고인규 해설이긴 하지만 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참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시청자 여러분, 많은 e스포츠 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우리 게임 팬들이 이제 섹시한 것보다 약간 좀 귀여워하시는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귀여워하는. 네.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먹히지 않을까. 아, 제대로 대박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큼하지 않나요? 네, 저 사실 리허설 때 약간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거든요.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역시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게 실전에서 다르네요. 고인규 해설이랑 개인적인 친분이 또 있다고 해요. 아, 예, 제가 또 이제 다른 대회 여성 리그 중계를 할 때 네. 그때부터 좀 친분이 쌓이기 시작을 했는데 연락은 많이 안 하고요. 아, 그렇군요. 자, 현장에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환호성도 불러주시고. 네,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즐기세요.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오늘 날씨도 풀렸습니다. 오늘 뜨겁게 열심히 응원 보내주시고 또 멋진 경기 선수들이 아마 보답을 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 시즌 프로리그 2021호는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결승전 같은 경우는 1-4위가 붙고 2-3위가 붙는 이런 시스템이었었는데 그건 역시나 뭐 비슷하게 4-3 그리고 2-1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지 깨고 올라가는 이런 도장 깨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진정한 어떤 우승자를 가리는데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죠. 네, 생각합니다. 사실 3위와 4위는 그다지 이제 메리트가 없다고 3위가 4위보다 그다지 큰 장점이 없다고 봤어야 했는데 올 시즌만큼 확실히 다르다고 봐야겠죠. 네, 지난 시즌에 어찌 보면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을 이번 시즌에 보완을 해서 뭔가 1등으로 시즌을 마무리한 팀이 뭔가 좀 아쉽다, 뭔가 네. 더 줘야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 반영을 해서 이번 시즌에는 1위한 팀에게 적극적인 아주 많은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그 화룡점정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 사자성어. 네. 역시 굉장한 지식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올 시즌 팀 KT 롤스타, 삼성 갤럭시, SK 텔레콤 D1, MVP 진에어그린이스 프라임, CJ엔투스 그리고 ST 요이까지 총 8개의 팀이 한 시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개 팀이고 또 맵은 7개죠. 만발의 정원, 폭스로랩, 세종과학 기지, 데드윙, 회전목마, 카탈레나, 님버스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네, 빠르네요. 발음이 좋아요.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 IM이 있었지만 이번 시즌에 스타트일 요이가 들어왔습니다. 아, 박경훈 감독님이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셨어요. 네, 정말. 정말 잘 나왔습니다. 백헌머리죠, 백헌머리. 정말 이 사진은 인생샷이 아닌가. 머리가 상당히 숱이 많아 보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님버스라고 이제 자막을 보내드린 님버스는 이제 나가지가 않죠. 네, 6개의 맵으로 1라운드가 진행이 되고요. 역시나 박용훈 감독은 경력 또한 좀 많기 때문에 사진 또한, 사진을 찍는 각도 또한 상당히 좀 기술이 좋네요. 권수현 코치가 실물보다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실물이 워낙 잘생겼는데. 네. 그리고 김준호 선수는 이제 사진에 좀 컨셉을 바꾼 것 같아요. 이제 미소천사 말고 네. 다 이제 잡아버리겠다. 팀의 에이스로 정말 아주 폭발적인 이런 모습 좀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이돌처럼 나왔네요. 센터예요, 센터. 네. 그리고 김정우 선수는 안경을 벗고 찍었습니다. 한지원 선수가 이제 들어오게 됐고 고병재, 김정우, 신동원 선수가 나간 CJN 투수인데 근육량을 늘렸다고 박용 감독이 이야기를 해줬고요. 지방을 벗어내고. 그렇죠. 네. 이어서 CJN 투수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저그라인은 사실 한지원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퍼센트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종족 분포와 주력 선수의 종족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토스 선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시즌2스의 그런 프로토스의 강인한 이런 면모를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또 6연승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5연패까지 했었는데 5연패 옆에 대각선 이후에 2는 현재 지금 지난 그렇죠. 시즌 네. 기록까지 합쳐서 2연패 중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박용훈 감독은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제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2021호 시즌이라서 박용훈 감독은 지난 시즌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번 시즌에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법하네요. 그렇습니다. CJ투수의 종족 후보도까지 살펴봤고요. 이게 무한도전 달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 갤럭시의 팀 사진입니다. e스포츠계의 무한도전이죠. 아, 대단합니다. 백동준 선수가 영입되면서 좋아, 유재석 씨 왔고 그 다음엔 노준규의 행방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노준규 선수가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 백동준이 있는 삼성 갤럭시로 갔네요. 그리고 이제 서태희 전이
SK텔레콤 T1에서 활약을 했었던 서태희 선수까지 들어오게 된 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라인업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주력 선수들이 많이 빠졌고 또 새로운 팀에서 온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어떤 조화가 분명 이번 시즌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영달 코치는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돌아갔죠. 네, 군인이 됐죠. 군인. 운전병으로요. 네. 네. 삼성 갤럭시 역시 프로토스 라인이 다른 종족보다는 조금 더 두텁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족 밸런스는 맞아 보이지만 과연 그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한정 선수가 혼자서 여러 명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으로 좀 지켜봐야 됐을 때는 일단 저그와 테란 선수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삼성 갤럭시의 종족 밸런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무려 8연승까지 했었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5연패를 했었고 지금의 그 저 1패는 마지막 라운드 때 패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오늘 매치 선발 라인업 알아보시죠. CJ엔투스 한지훈 선수가 먼저 나와서 강민수를 상대하게 되고요. 변영봉 대 이재헌, 김준호 대 백동준, 정우영 대 노준규 선수가 만나게 됩니다. 4동족전이 펼쳐집니다. 네, 뭐 동족전에 대해서 뭐 재미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프로리그 개막전이고 양 팀의 코칭 스텝이 머리를 최대한 굴려서 낼 수 있는 최선의 엔트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프로리그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동족전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들고 네. 약간 좀 의외인 것은 정우영 선수의 그래프가 밑으로 꼬꾸라져 있네요. 네. 네, 아예 버러우된 수준인데 참복. 네. 프로리그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정우영 선수가 되게 허탈하게 웃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이 정도는 아니다. 물론 알아요. 저희도 아는데 이제 프로리그 내에서 기준이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가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세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모니터를 네. 돌려놓으셔도 되고요. 그럼 오늘 경기력으로 저 화살표 반대로 그냥 꺾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개막전이기 때문에 이런 화살표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어떤 프로리그에서 어떤 마지막 기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화살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올 시즌 함께 하게 되는 8개의 팀의 엠블럼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참 이 4개월간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리빌딩이 됐었고 또 새로운 팀이 또 들어오고 또 어떤 팀은 나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2014와 2015는 완전히 다르다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어떤 큰 성공을 저희가 확실히 좀 본받아서 또 교훈 삼아서 더 큰 또 리그의 흥행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준비하고 있는 CJ2의 한지원 그리고 삼성 갤럭시의 강민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지원 선수죠. 네, 한지원 선수 이번 시즌의 CJ2의 뭐 현재 1라운드 로스터의 유일한 적으로서 CJ2의 유니폼을 입게 됐죠. 지난 시즌 18승 뭐 11패라는 아주 준수한 성적을 IM에서 또 기록을 했었는데 이 선수의 행방 또한 상당히 좀 기대가 됐었습니다. 한지원 선수의 분위기가 잔뜩 올라온 상황에서 그 어떤 팀이 한지원을 데려갈까 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김정우 선수와 신동원 선수가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한지원이라는 선수가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오면서 뭔가 선수 수는 줄었지만 더욱더 강력해진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제스 팀의 유일한 저그가 개막전 선봉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지원 선수를 상대하는 솔라 강민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정말 엄청난 네. 활약을 펼치면서 또 프로리그까지 씹어먹을 기세로 현재 선봉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 전적은 10승 14패 프로리그 내에서의 성적은 분명히 강민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불만족스러운 이런 성적이 좀 나오고 있죠. 뭐 해외 대회에서는 막 우승도 하고 그런 그 강민 선수였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좀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일단 저그전. 계속 강민 선수 하면은 떠오르는 게 계속 저그전이란 말이죠. 그 저그전에서는 강민 선수의 그런 어떤 정교함이 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번 그 한지원 선수의 저그전을 강민 선수가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극복을 하냐 마느냐가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디만큼이나 뭔가 좀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강민수는 이제 태양의 느낌을 갖고 있는 또 아이디가 되겠고 한지원은 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어느 선수가 또 그 행성기에서 또 승리를 할지 기대가 되네요. 밤과 낮의 어떤 대결. 오! 네, 밤이 낮. 낮죠, 밤이? 네, 그런 느낌이 있죠. 아,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밤이 이기냐, 낮이 이기냐. 오늘 지는 선수는 밤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자, 이겨야겠네요. 첫 번째 게임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한지원 대 강민수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잘생기고 싶네요. 아 그렇죠. 잘생기셨어요. 먼저 한시의 빨강색 저그 CJN 투스의 한지원 선수입니다. 부담 많이 될 거예요. 이적하고 나서 이제 첫 경기이다 보니까 게다가 1세트란 말이죠. 아 뿔 이렇게도 읽을 수 있네요. 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별을 네. 쓰시다가 뿔로 바꾼 느낌도 약간 있고요. 이어서 7시에 삼성 갤럭시 솔라 강민수 선수입니다. 상대적으로 표정이 굉장히 여유롭네요. 네, 아까 한지원 선수가 약간 긴장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또 워낙 종족전에서의 자신감은 한지원 선수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을 강민수가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요. 4개월을 기다렸다. 네, 저희도요. 네, SK텔레콤 프로리그 또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이거 노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의 또 본인 홍보까지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개국 1주년 미리 축하해. 아! 사회생활 잘하겠네요.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28일이죠. 그렇죠. 네. 대답이 늦을 네. 뻔했습니다. 네. 자, CJN 투스. 자, 빠른 살란 모습으로 네. 강민 선수가 네,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경기가 좀 쉽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한지원 선수가 상대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네.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승부수를 던져보는 건데 일단 15 앞마당에 아, 예. 자, 근데 다행스러운 건 강민수 선수는 가스 채취를 하지 않고 설마 촉수로 쉬는가요? 오. 네, 이거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한지원 선수의 점막 끝자락에서 가시촉수를 건설하기 시작하면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시야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안 나오죠. 올라갈 때, 그리고 저글링에 일단은 어차피 가스를 가면서 완전히 올인이 아니라 아, 시야 볼까요? 아, 네, 안 들어와요. 저글링 밖에 와도 시원하게 가네요. 가스로 올인이 아니라 일벌레로 올인을 가네요. 네. 지금 강민수 선수 본진에 일벌레 몇 마리 남아있나요? 몰라요, 몰라요. 일벌레 두세 개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세 개가 남아있습니다. 딱 저글링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50원만 남겨두고 이제 봤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가는 건데 게이나가 살펴보시죠. 나오죠. 어떻게 내셔랄까요? 자, 촉수라도 일단 취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컨트롤로 막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지원. 한지원은 일단 강민수의 촉수를 일벌레로 1.3에서 취소를 시켰고요. 저글링과 일벌레 같이 싸우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저글링 거의 당도할 때 됐습니다. 다시 촉수를 찍기 시작합니다. 취소시키면서 일벌레를 살려냈고요. 다시 촉수 짓고요. 아, 강민수 정말 센 것 같구나. 그렇죠. 자, 저글링이 나오기 전까지 한지원이 버티면 막을 수 있거든요. 자, 앞마당도 완성을 시킬 태세인데요. 저글링이 자, 나오자. 감싸요. 같이 싸워줘야 됩니다. 자, 버리나요? 자, 들렸었어요. 자, 이거. 이게 뭔가요? 다 살아나갔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아쉽네요. 근데 이러면 일벌레가 한지원이 조금 더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글링은 강민수가 많고 일벌레는 한지원이 많기 때문에 자, 싸우는 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일단 더 많은 일벌레가 싸움에 참여를 하고 있는 한지원입니다. 네, 진영을 한지원 선수가 좋았기 때문에 강민 선수가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 이동하죠. 가시촉수가 상대 앞마당에 내려앉기 위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저글링 더 왔을 때 한번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광물 눌러야죠. 광물 눌러야죠. 자, 비벼야죠. 일벌레가 좀 막혔어요. 못 내려가요. 네, 비비던지. 자, 비비면서 일벌레 숫자 14가 삽니다. 이거 뭔가요? 진짜 재밌는 방향이네요. 이거 막히나요? 못 막아요. 못 막아. 자, 자리가 자, 나와. 아니, 여기는 버려도 되고 한지원은 올라가서 막으면 돼요. 한지원은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왕도 나왔고 버로우가 되기 전에 파괴가 되게 되네요. 잡혀요. 파괴됐습니다. 아, 강민수 완전 첫 번째 게임 한지원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네, 나름대로의 승부수를 강민수가 꺼내들었는데 한지원 선수가 이 가시촉수와 일벌레 저글링 러시를 막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네요. 와.